터치를 하게 되면 오! 아,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짜잔! 바로 이 갤럭시 S22 울트라 전용으로 나온 삼성닷컴의 정품 케이스들을 리뷰해볼 예정인데요. 자, 보시면은 클리어 커버라든지 클리어 스탠딩 커버, 그리고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와 같이 투명 케이스 3종을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리콘 커버와 실리콘 커버 위드 스트랩, 이 두 종의 실리콘 커버와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레더 커버 해서 실리콘 재질과 가죽 재질의 커버를 묶어서 리뷰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LED 클리어 뷰 커버와 스마트 LED 뷰 커버, 이렇게 두 종을 묶어가지고 클리어 커버, 실리콘, 가죽, 그리고 스마트 클리어 커버, 이렇게 세 종으로 묶어서 순차적으로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 케이스 리뷰에서는 네 가지 정도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그립감이죠. 케이스를 착용했을 때 그립감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니면 나빠졌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케이스를 착용했을 때 무게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럭시 S22 울트라의 경우에는 케이스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케이스를 착용하고 나서도 무게가 더 많이 증가한다면 그립감 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무게감 역시 이번 케이스 리뷰에서 중요한 요소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같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손에 쥐었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캐리가짐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마 전 리뷰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정품 보호 필름을 부착한 상태에서 케이스를 착용하고 벗겼을 때 필름이 들뜨는 현상은 없는지 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볼 사항은 역시 그립감과 무게일 테고요. 이 캐리가짐이나 필름 여부도 한번 다 다뤄볼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별로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원하시는 케이스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처리해놨으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넘겨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삼성 정품 케이스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실 케이스는 클리어 커버라는 제품입니다. 정가는 16,500원인 제품이고요. 굉장히 투명한 재질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두께감은 그렇게 두꺼운 느낌은 아닙니다. 젤리 케이스라기보다는 약간 PC 소재에 가까운 재질인 것 같고요. 후면 측은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고 측면 쪽은 약간은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후면부는 단단한 PC 재질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더라도 색깔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측면부나 상단부는 말랑말랑한 TPU 재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색깔이 누렇게 변해서 조금 보기 싫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봤네요. 이 투명 케이스의 경우에는 S22 울트라 본연의 색감을 그대로 살려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색이라든지 핑크색이라든지 예쁜 색깔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광이라기보다는 반짝반짝 빛이 반사되는 유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립감은 나쁘진 않은데요. 보통 이런 젤리 케이스의 경우는 이렇게 잡았을 때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으면 조금 그립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후면이 약간 뽀드득거리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잡더라도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고요. 이야, 좋은데요? 무게의 경우에는 케이스 착용 후 263g으로 약 30g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S22 울트라의 경우에는 무게가 좀 많이 증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30g에서 260g으로 증가한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게 분산이 잘 되는 탓인지 이렇게 케이스를 착용하더라도 손에 쥐었을 때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립감도 좋은 편이고요. 캐리가짐은 어떨까요? 이렇게 잡았을 때 딱 안정적으로 잘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뭔가 이렇게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만졌을 때 이렇게 캐리가름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밋밋한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립감은 좋지만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기에는 살짝 아쉬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필름을 착용한 상태인데도 딱히 필름이 들뜨거나 하는 현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품 필름 자체가 완전하게 다 덮는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벗기고 씌우더라도 이 화면 부분을 침범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벗겼다 씌우더라도 필름이 벗겨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카메라 렌즈 부분을 보호하기에는
단차가 적어서 이렇게 바닥면에 놓고 사용하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더 본래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점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단차가 거의 없고 기본 카메라 렌즈의 높이와 거의 동등한 형태이기 때문에 바닥면에 놓고 쓰기에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클리어 커버에 이어서 클리어 스탠딩 커버라는 제품입니다. 투명한 젤리 케이스라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이 클리어 스탠딩 커버는 이 스탠드가 달려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클리어 커버가 16,500원인 점에 비해서는 가격은 25,300원으로 다소 비싼 느낌을 주긴 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삼성이라는 마크가 크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이런 마크가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 각인된 것도 약간 좀 삐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은 또 이 마크 좀 떼줘. 아, 이거 좀 딴 데다가 붙여주면 안 됩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에? 메이드 인 차이나. 아, 이런 건 좀 가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 아쉽네요. 처음에 클리어 커버와 비교해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만 없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동일한 요소를 보여줍니다. 스탠딩 커버가 아닌 그냥 클리어 커버는 이 주변 옆 테두리 부분이 조금 노란색을 띄고 있는데, 이 클리어 스탠딩 커버는 조금 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후면부는 역시 이렇게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삼성 마크가 각인되어 있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립감의 경우에는 오, 역시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 역시 여기 후면 부분에 이런 메탈 소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이 하단부에 오는 그 무게감이 상당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클리어 스탠딩 커버를 사용하고 난 뒤에 무게는 277g으로 약 40g 정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단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 살짝 방해가 되는 느낌입니다. 무게감도 상당하고요. 촉감적인 만족도의 경우에는 여기 하단부가 메탈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외부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차가움을 느끼게 해주고, 여름에는 뜨겁게 달궈져서 뜨거움을 느끼게 해줄 것 같은데요. 캐리가짐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히려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예 차갑거나 뜨거워지는 그런 경향 때문에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필름 들뜸 여부에 관해서는 처음에 클리어 커버와 마찬가지로 정품 커버답게 이렇게 호환이 잘 돼서 여러 번 벗기고 착용하더라도 필름이 들뜨거나 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고요. 무게감이나 캐리가짐, 그립감 등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지만 이 제품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스탠딩 커버라는 이름에 걸맞게 케이스에서 오른쪽 부분을 싹 들춰주면 이렇게 스탠딩 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세워가지고 영상을 시청하는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도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벌렸을 때 이 정도의 각도가 되고요. 힌지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줄여서 하더라도 스탠드가 잘 된 형태입니다. 한 이 정도까지도 가능한 각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두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빈도가 높은 분들에게는 따로 스탠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영상을 시청하기 좋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게감이라든지 그립감 등등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닫을 때는 쓱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척 닫히는 형태로 보여주고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봤을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렇게 가로로 들었을 때 이쪽 편에 무게감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좀 균형이 안 맞고 오른쪽 손목에 조금 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우려도 들고요. 손목이 약한 분들이나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추천드리기 어려운 그런 제품일 듯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이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를 리뷰해 볼 시간인데요. 이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의 가격은 33,000원으로 점점 비싸지죠. 16,500원에서 25,300원, 그리고 33,000원까지. 야, 역시 케이스에 33,000원을 투자하기에는
케이스의 색상은 네이비와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네이비 색상을 구매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스탠드가 달려 있는데요.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망가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여분의 스탠드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 삼성 마크가 새겨져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재질의 경우에는 이 부분도 약간 단단한 PC 소재로 되어 있고 측면은 오돌토돌한 이런 느낌을 주는 돌기 형태로 제작되어 있고요. 상단부는 매끈매끈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케이스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두께감이 상당한데요. 오우씨. 두께감 때문인지 그립감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를 착용하고 나서의 무게는 약 284g으로 이야, 굉장히 무겁습니다. 280g 되면은 웬만한 태블릿만한 무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 옆에 까끌까끌한 이 돌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만져주면은 굉장히 촉감적인 만족도를 주더라고요. 아, 뭔가 불안해. 아, 뭔가 불안해 할 때는 여기 옆을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서 이 캐르가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두꺼운 느낌도 있고 조립식 건물에 사용하는 그런 자재 같은 플라스틱 자재 같은 느낌을 주는 컨테이너 박스 느낌을 주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케이스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고요. 카메라 렌즈보다는 케이스 높이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전에 이 케이스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바닥면에 두고 사용하더라도 렌즈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고요.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을 손톱을 넣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이렇게 스탠딩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두고 쓰셔도 되고요. 세로로 해서도 스탠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약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해서 스탠드하고 만약에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끼워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은 문제는 없지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로로 두고 쓰시기보다는 이렇게 가로로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각도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얼마나 벌리느냐에 따라서는 아니고 한 가지 각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줄이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딩 커버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 제품보다는 이 클리어 스탠딩 커버를 사용하시는 게 경제적으로나 심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클리어 커버, 클리어 스탠딩 커버,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 세 가지를 리뷰해 봤고요. 저는 군더더기가 없는 점에서 이 클리어 커버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스탠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품까지 생각해 보신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리콘 커버 위드 스트랩, 레더 커버 이렇게 세 종을 준비해 봤습니다. 실리콘 커버의 경우에는 블랙, 버건디, 올리브 그린, 라벤더 총 4가지의 색상이 있는데 저는 가장 무난한 블랙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실리콘 커버의 경우에는 제가 미리 뜯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겉면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기보다는 실리콘과 스웨이드 소재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내부의 경우에는 부들부들하게 스웨이드 형태로 표면이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말랑말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도 아주 단단한 느낌은 아니고요. 자,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확실히 예쁘긴 한데요. 다만 이 블랙 색상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먼지 같은 게 묻으면은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밝은 색상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지가 붙으면은 좀 떼어나긴 힘든 것 같고요. 물티슈나 알콜솜 등을 이용해서 자주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아서 착용한 듯 착용 안 한 듯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가벼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무게감도 굉장히 가볍고요. 버튼 눌림도 양호합니다. 아주 잘 눌리고 있죠.
이 클리어 커버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이 실리콘 커버는 약간 미끄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실리콘 커버의 경우에도 카메라의 단차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카메라 렌즈를 보호해주기에는 살짝 아쉬운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클리어 커버보다는 살짝 더 높은 단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완벽하게 보호해주기에는 살짝 높이에 있어서는 아쉬운 느낌을 보여줬고요. 이 실리콘 커버를 착용하고 난 뒤에 무게는 262g으로 처음에 클리어 커버보다도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캐르가즘의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 살짝 말랑말랑한 느낌을 주면서도 약간은 거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캐르가즘도 나쁘진 않고요. 이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자극하다 보면은 캐르가즘도 나쁘진 않았고요. 화면 안쪽을 침범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호필름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벗겨지거나 들뜬 현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리콘 커버의 두 번째 아류작이죠. 갤럭시 Z 플립 3 때부터 새로 나온 이런 스트랩 형태의 커버인데요. 색상은 지금 보시는 네이비와 화이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화이트의 경우에는 때가 타게 될 우려가 높고 저는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네이비 색상을 구매해 봤는데요. 커버의 소재는 첫 번째 말씀드린 실리콘 커버와 동일하기 때문에 캐리가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둘 다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리콘 커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먼지가 묻었을 때 티가 잘 난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카메라 단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실리콘 커버와 비슷한 단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무게가 약 290g으로 굉장한 무게감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졌다고 해서 엄청난 무게감을 실감할 정도의 그런 무게감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특징은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휴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290g으로 많이 증가했더라도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시면은 무게감을 느끼기는 힘든 그런 정도입니다. 상당히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요.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뭐 지문인식을 하고 스크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에 쥐고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제품이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쓱 넣게 되면은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캐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였고요. 누군가가 안아주면은 좋은 느낌,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실리콘 커버와 마찬가지로 필름이 들뜨거나 하는 현상은 없었고 이 케이스의 한 가지 특징은 말이죠. 벗겨서 안쪽을 보시면요. 줄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들쳐주시면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하시면은 길이를 더 길게 할 수 있고 이쪽으로 좀 당겨주시면은 이 틈의 크기가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몇 개 손가락만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뜯어가지고 이렇게 빼신 다음에 이렇게 빼셔가지고 제가 럭키박스에서 받은 이 쓸모없는 스트랩 있잖아요. 이런 스트랩을 추가로 구매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넣고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스트랩을 커스텀해서 뭐 여러 가지 바꿔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럭키박스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뭐 막상 착용하니까 뭐 좀 예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지고 무게 자체는 무거워지지만 이렇게 손가락에 넣어서 끼고 다니면은 무게감도 덜 느껴지고 촉감적인 만족도를 높인과 동시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기는 듯한 그런 정서적인 만족감도 높일 수 있고 괜찮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죽 커버인데요. 레더 커버의 경우에는 정가가 49,500원으로 굉장히 부담됩니다. 예판에서 사은품으로 사는 거 아니면은 정가 주고 다 사기에는 많이 아까운 그런 가격적으로는 많이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이 레더 커버의 경우에는 블랙과 버건디, 라이트 그레이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가장 무난한 블랙을 구매했고요. 이거 진짜 가죽 맞나요? 가죽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나긴 한데요. 레자라고 하죠. 인조 가죽 같기도 하고 진짜 가죽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이렇게 봤을 때 레자인 것 같죠. 아무래도 가죽 재질 특유가 주는 그런 뭐랄까요, 안정감이랄까요,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하면서도 약간은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을 주는 정서적인 만족감, 촉감적인 만족감을 주는 캐리가즘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실리콘 커버와 마찬가지로 내부는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옆면이나 뭐 측면은 약간 좀 단단한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두꺼운 형태는 아니고요. 자,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약간 끼우기는 좀 뻑뻑한 느낌이 듭니다.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아, 여기 또 삼성 마크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 한 가지 최대 단점인 것 같고요. 보통 가죽 케이스 하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 두께도 엄청 두꺼워지고 무게도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 정품 레더 커버의 경우에는 이렇게 잡았을 때 무게감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중심도 잘 잡혀 있고요. 막 미끄럽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착 잘 잡혀서 그립감도 좋습니다. 버튼 눌림도 좋은 편이고요. 레더 커버를 사용했을 때의 무게는 258g으로 이런 케이스를 착용하고 나서도 258g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차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사용하면 긁히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렌즈 보호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촉감적인 되게 만족감이 높아서 좋습니다. 이야, 이 레더 커버는 기대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꽤 높네요. 다만 이 49,500원이라는 가격이 최대 단점이긴 하지만요. 가죽 재질로서 좀 이렇게 단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벗기고 씌우기는 좀 힘든다는 잘 안 벗겨지네. 이렇게 케이스를 벗기기는 조금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쓰는 그런 제품들이죠. 자, 스마트 클리어 뷰 커버와 스마트 LED 뷰 커버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렴한 스마트 클리어 뷰 커버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쓸 것 같은데요. 이번 S20 울트라를 부모님께 선물해드린 그런 효자, 효녀분들을 위한 리뷰 시간입니다. 아주 단단한 소재는 아닌 것 같고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할까요? 내부는 이렇게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후면부에 흠집을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덜어줄 것 같고 후면부는 뭐 역시 단단하게 되어 있고 상단부와 하단부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은 이렇게 테두리가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고 이 바깥쪽 그러니까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이 바깥쪽은 조금 더 단단하게 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착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 오른쪽 바깥쪽부터 밀어넣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설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케이스를 씌우고 이렇게 덮어주기만 하면은 시계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요. 화면이 꺼진 경우에는 화면을 두 번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시간과 날짜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남은 배터리 퍼센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림이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황색 점으로 알림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음악을 재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덮고 이 상태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쓸어 넘겨주시면 이렇게 노래를 멈추고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화면도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위젯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두께가 증가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두께가 증가함으로써 이렇게 잡게 되면 그립감은 좋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커버를 뒤로 하고 이렇게 바닥면에 놓고 사용했을 때는 이쪽 부분이 공간이 생겨서 들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눌려서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각도가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놓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클리어 뷰 커버를 사용했을 때의 무게는 301g으로 와우 300g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180g 정도만 돼도 야 무겁다 부담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커버를 사용하고 300g에 달하는 무게 정도라면은 야 오랜 시간 사용하기에는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좀 많이 무거운 그런 무게인 것 같고요. 다만 무게 중심이 잘 잡혔기 때문에 300g에 달하는 무게더라도 막 엄청 무겁다 라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손에 들고 사용하기에는 손목에 많이 무리가 올 수밖에 없겠죠. 카메라 렌즈와도 단차가 있는 편이어서 실리콘 커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 보호를 해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상단부라든지 뭐 측면부 다 막혀있기 때문에 보호는 잘 되는 편이고요. 정서적인 만족도, 캐리가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많이 밋밋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망의 마지막 케이스로 넘어가 볼 건데요. 스마트 LED 뷰커버이죠. 가격은 무려 66,000원으로 이야, 가장 비싼 제품입니다.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비싼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쪽이 스마트 클리어 뷰커버고 이쪽이 66,000원의 스마트 LED 뷰커버인데요. 44,000원의 이 제품은 표면이 아주 매끄매끄하게 처리됐다면 이 스마트 LED 뷰커버는 이 레더 커버와 같이 약간은 레자 느낌, 그러니까 가죽 재질 느낌이 약간 살려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우선 내부를 보시면요, 이 스마트 LED 뷰커버의 경우에는 이 안쪽에 이렇게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카드를 한 장 정도는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두께라고 볼 수 있고요, 우겨 넣으면 한 두 장, 세 장까지도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많이 넣다 보면 빼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다가 뭐 교통카드 넣고 다니시고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띡 찍고 가도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내부는 기존 케이스들과 마찬가지로 스웨이드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전 뷰커버와 마찬가지로 이쪽 상단과 하단 왼쪽 부분이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이 바깥쪽은 더 단단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쓱 밀어 넣으신 후에 이쪽 부분을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뚜껑을 한번 덮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표시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열었다 닫게 되면은 오, 고급지네요. 따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케이스만 씌워주시면 이렇게 시간이 표시되고요, 뭐 다른 부분은 설정이 불가능한 것 같고, 여기 뷰커버의 경우에는 상단 스피커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트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통화를 하더라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 클리어 뷰커버의 경우에도 상단 부분에 구멍이 트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을 덮고 통화하더라도 무리가 없겠고요, 무게를 정확히 재보면 318g으로 가장 무거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뭐 카메라의 경우에는 단차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 보호에는 뭐 적절한 그런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고, 캐리가즘의 경우에는 너무 좀 밋밋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꽤 긴 영상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총 8가지 삼성 정품 케이스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삼성 정품 케이스가 아닌 더 저렴한 사재 케이스들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